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이라고 합니다. 오늘 할 게임 바로, 오늘 공략할 게임 바로 포탈이라는 게임이죠. 이 게임이 정말 옛날부터 이제 머리를 쓰는 게임, 두뇌를 쓰는 게임이라고 불려왔던 게임인데요. 이 게임 한번 간단하게 한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게임은요, 저기 지금 보이는 말 쓰는 기계, 저 자식이랑 바로 두뇌 싸움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 자식은 저한테 퍼즐을 주고 저는 그 퍼즐을 풀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 보이는 이 25초가 지나야지만 여기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And learning other primary goals of all enrichment center activities. Serious injuries may occur for your own safety and the safety of others. 저 목소리를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약간 되게 좋긴 하겠다. 자, 포탈이라는 게임은요, 이렇게 포탈이 열리는데요. 이 포탈이 열리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서 박스가 떨어질 거예요. 이 박스를 주워 주신 다음에 이거 올려 주시고요. Please proceed into the chamber lock. 첫 번째 이런 식으로 깨는 게임입니다. 깨는 방법들을 보여 드릴 거고요. 일단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포털이 열릴 건데 지금은 가지 마세요. 지금은 이렇게 이쪽 면이 연결된 거고요. 이쪽 면이 나올 때까지 지금 이쪽 면이 연결된 거죠. 주황색과 파란색 포탈이 이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박스가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열리면 버튼이겠죠? 버튼 눌러주시고요. 나가신다. 다음에 하면 또 문이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 엘리베이터 타시면은 이제 문이 열리면 여기서 포탈이 얻는 곳인데 여기 이제 포탈권이에요. 이 문이 열리자마자 빨리 열어! 저 파란색과 주황색이 열리는데 파란색이 열 수 있는 거를 어디 수 있을까요? 말이 많아요 이 친구가. 이제 여기 파란색이 열릴 겁니다. 열리자마자 포탈 먹어주시고 밑에 쓰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엘리베이터로 또 다시는 스테이지 3가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가신 다음에 여기서 쏴주시고요. 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엘리베이터 들어가시면 맞아요. 여기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쏴주시고 일로 오셔서 버튼 맞춰주시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시면 요 부분은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오신 다음에 여기서 상자 뽑아주시고요. 여기서 상자 뽑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놔두시고 가면 됩니다. 여기서는 바로 그냥 밑으로 놔두시면 떨어질 거예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야매라고 해야 되나 정석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점프를 해주시면은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깨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쏴주신 다음에 여기서 끝에서 점프를 하시면서 이렇게 쏴주시면요 이렇게 날아서 한 방에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 원래 굴을 이용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끝에 쏴주신 다음에 이제 끝으로 오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주시면 한 방에 올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네, 여러분 여기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박스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 가신 다음에 여기 쏴주시고요. 이 문이 닫히면 들어갔다가 나가시면 바로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이로 들어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이렇게 쏴주세요. 쏴주신 다음에 여기서 점프하셔가지고 바로 들어가시면 끝까지 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죠. 예, 여러분 여기 탄 같은 경우는 속도가 중요한데 여기 쏘신 다음에 다시 뒤로 점프 그 다음에 이거 먹어주신 다음에 포탈도 먹어주시고 밑으로 떨어지시면 죽지 않아요. 그 다음에 밑에 오른쪽에 포탈 쏘신 다음에 이쪽에 점프 노란색 쏘시면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른쪽 위에 쏴주신 다음에 밑으로 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쏴주신 다음에 이 안으로 밟아주시고
이렇게 올라오지 전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놔주신 다음에 이 뒤로 들어가시고 오른쪽에 있는 박스 모아주세요. 여기 위에 올려주신 다음에 다시 뒤로 들어가시면은 완벽합니다. 요 부분에 같은 경우는요, 여기 쏴주시고요, 여기 쏴주시고요, 다시 이거 갖고 와주시고요, 여기 쏴주신 다음에 이쪽에서 위에 쏴주시고, 여기 쏴주시고, 다시 위쪽으로 덮고 이거 눌러주신 다음에 저쪽에서 다시 덮고 이쪽으로 쏴주신 다음에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완벽히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죠? 여기서는요, 엄청난 기술이 하나 들어갈 건데 여기 쏴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바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엄청 간단해요. 이 부분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이 부분은 정말 쉬워요. 오른쪽 이쪽 보신 다음에 보시면 바로 넘어오시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 싸주시고 여기 싸주시고 이쪽에서 여기 있는 포탈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싸주신 다음에 싸주신 다음에 이쪽에서 싸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싸주신 다음에 싸주시고요. 넘어와 주신 다음에 네, 여기 왔죠. 여기서는 이제 이쪽 싸주시고 이쪽 싸주시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시면 바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여기 왼쪽 이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이쪽까지 가주세요. 이렇게 끌어주세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쪽 싸주신 다음에 싸주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끝입니다. 너는 화용이다. 네, 이 부분도 진짜 간단합니다. 여기 일단 박스 나올 텐데 이 박스를 2, 1 떨어질 거예요. 넣어주신 다음에 얘를 이용해서 올라오셔서 올라와 주신 다음에 얘를 들고 요 앞에 저 에너지 구가 오는데 이걸 막아주시면 좋대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에너지 구가 오는데 이렇게 막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쏘신 다음에 기술이 되게 주신 다음에 얘 올려주시고 The weighted companion cube certainly brought you good luck. However, it cannot accompany you for the rest of the test and unfortunately must be used. You use and ice your faithful companion cube Richmond Center. This requires to remind you that you will be safe and then there will be cake. 이 위까지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신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싸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엄청 신기하죠? 그다음에 이쪽에 싸주신 다음에 이쪽으로 방금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저게 방금 다른 스테이지로 지금 넘어온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납득을 못하실 테니까 그냥 따라하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 스테이지도 가뿐하게 넘을 수가 있죠. 예,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어렵지가 않은데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 써주시고 이렇게 써주시고 조금 보이죠? 써주시고 올라오세요. 써주신 다음에 써주시고 날아가신 다음에
we were going to murder you. We are very, very happy for your success. We are throwing a party in honor of your tremendous success. Place the device on the ground, then lie on your stomach with your arms at your sides. A party associate will arrive shortly to collect you for your party. Make no further attempt to leave the testing area. Assume the party escort submission position or you will miss the party. 놔주시고 우리가 항상 썼던 방법 있잖아요. 놔주고 들어가시면 뭐하니? 들어가시면 완벽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올 수가 있어요. 요 밑으로 내려가신다면 놔주시고 놔주시고 그럼 이쪽으로 올라가죠. 오른쪽으로 가주신다면 여기서 이제 끝에 이렇게 지금 만들어졌죠? 옆으로 가셔야 되는데 신나면 간 다음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쏴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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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쪽에서 쏴주시고요. 쏴주신 다음에 날아가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 끝에 열어주신다면 반대편으로 열어주신다면 좋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냐 열어주신 다음에 열어주시고요. 들어가시면 됩니다. 맡겨왔죠? 그러면 이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끝에 박아주시고 저기 올 때 같이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예, 이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밑으로 내려가세요. 아 불러오는 중. 예, 내려가신 다음에 이쪽 아니죠?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열릴 겁니다. 삐삐 이게 열릴 건데 이렇게 이제 스킨 나올 거예요. 이번 요기요. 이번 요기요. 사이에서 만들어주고 들어오세요. 만들어주시고요. 일단 이 사이로 여기서는 여러분들 여기서는 놔두시고 가시면은 이 위로 바로 올라올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냥 갑시다. 야. 너무 단거리까지 포탈로 하려면 멀어진다고. 그냥 여기서 오셔서 반대편 그 다음에 반대편 여기서는 사주시고 놔주시고 놔주시고 여기서는 이제 놔주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좀 더 옆에 좋습니다. 아예 쌌죠. 바로 됐구만. 나가셔가지고 이 사이로 들어오신 다음에 가지고 싸주시고 불러온 중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가지고 싸주시고
이 사이에 틈이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죠? 네, 점프하시면서 밑으로 가시고 파란색 만들면서 노란색 만들으시면 바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게 버니압이네. 열려. 이쪽이지. 나 왜 길을 헷갈리니? 이쪽이죠. 이제 보스전입니다. 예, 여러분들 글라도스 보스 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 앞에 사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도둑성 코드를 뚫을 겁니다. 와, 5, 4, 3. 이쪽에 싸주시고요. 이쪽에 싸주시면 내가 떨어집니다. 저렇게 용광로로 태워야 돼요. 근데 일단 이걸 태우면 도덕성 코드를 태워. 도덕성 이제 그걸 태운 거기 때문에 이제 시기 맛이 갑니다. 아시경 것보다 이제 저를 공격하게 되죠. 신경독을 뿌려. 위에서 갑자기 목소리가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자, 성우 잘 썼어. 끈유. 아니, 나 지금 잊어버린 게 뭔지 알아냈어요. 초도성 코어예요. 저는 망설이지 말고 여기서 정확히 일직선. 이 친구한테 정확히 일직선. 가신 다음에 나중에 친구가 저를 볼 거예요. 그럼 미사일을 쓰겠죠? 안녕하세요. 너에게로 한 방 좋습니다. 저게 쓰기 때문에 이쪽 가신 다음에 갖고 가시고요. 왜 안 들어도 돼요? Alright. 여기 위로 올라가신 다음에 버튼 눌러주시고요. 쏘신 다음에 어디 갔니? That thing you burned up isn't important. It's the fluid catalytic cracking unit. It makes shoes for fluids. Nice job breaking it, hero. 이렇게 쓰신 다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You think you're doing some damage? 2+2 is. In base 4, I'm fine. 나가야겠다. 어, 맞았네요. 나이스. 이게 또 올라갈 거예요. 이번에 어디 가냐? 저쪽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가신 다음에 그래서 갖고 가시고요. 이쪽에 던져주신 다음에 보이겠지? 이대로 또 보내버리세요. 이제 아직 한 마리 남았습니다. 좋아요. 기대해 주시고. 아직 한 마리 남았다. 제가 저 위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쏘신 다음에 이거를 다시 들어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여기 앞에 놔두시고 이쪽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아무리를 지워주면은 잠깐 아주 간단하죠? 이렇게 포탈 1 공략이 끝나게 됩니다. 어때 여러분들, 포탈 1 어렵지 않아요. 포탈 1이 주네 게임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좀 손가락으로 익히게 되면은 여러분들, 실제로 제가 멍청해서 이런 방법을 연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멍청하기 때문에 문제를 못 풀어서 이런 방법으로 깬 게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우리 글라도스야 제가라. 하지만 우리 글라도스는 여러분들 포탈 2에서 또다시 만나게 됩니다. 오신 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좋아요. 무슨 말 하는 거니? 네, 이렇게 글라도스가 망가지는데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누군가한테 끌려가죠. 안 돼. 영원히 고통받는 주인공.
예, 여러분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